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포켓 툴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패드 배우셨죠? 패드의 정반대가 포켓입니다. 그러니까 패드라는 것은 실제, 그렇죠? 프로파일이나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형상을 올리는 명령어죠. 그렇지만 포켓이라는 것은 패드의 반대니까 기존의 형상에서 패드된 양만큼이 제거된다. 그게 포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빼기죠. 빼기. 기존 형상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옵션 동일합니다. 저쪽 패드에서 배우셨던 옵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포켓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기능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까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바디 외 일반 바디에서는 포켓을 수행하면 패드처럼 형상이 생성된다. 왜? 왜 그런 게 필요하지? 불린 오퍼레이션, 나중에 이제 불린 연산을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서 어셈블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에서의 리버스 사이드 옵션하고요, 포켓에서의 리버스 사이드 옵션이 약간 다릅니다. 패드에서는 어떻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단선일 때 선반 구조물처럼 선반 형태로 해서 이런 어느 쪽으로 만들지, 왼쪽으로 만들지, 오른쪽으로 만들지, 그럴 때 리버스 사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보통 이제 포켓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스케치 안쪽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버사이드 하면 스케치 바깥쪽으로 제거한다는 거. 그루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제거하는 명령들은 그런 옵션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자,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패드가 3개의 명령 세트로 돼 있었죠? 포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패드의 정반대가 포켓입니다. 패드, 대화 상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이죠? 포켓. 포켓 옵션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켓을 하기 전에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트 바디도 있고, 요 바디 1이라고 있는데요, 요 바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 부분 가지고 제가 실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느 바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겠죠? 자, 찍어보니까, 패드 1이 이 파트 바디에 들어있는 겁니다. 파트 바디를 워킹으로 해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파트 바디에다가 스케치 그린 다음에, 바디 1, 다른 바디에 있는 걸 같이, 형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거 안 됩니다. 좀 이따 보죠. 자, 일단 포켓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시죠. 제거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리버 디렉션 향선 위쪽이냐 아래쪽? 위쪽은 당연히 제거할 게 없으니까 에러 나겠죠. 그렇죠? 반대로 아래쪽 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버 사이드는 뭘까요? 반대쪽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안쪽이 남아 있고 스케치 바깥쪽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버 사이드. 만약에 두께만큼만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크 타입을 한 다음에 뭐 5mm 주시고 뉴트럴 파이버 하면 이 두께만큼만 제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죠. 그래서 자,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제거를 하고 싶어요. 자, 스케치는 하이드 해놓고요. 그럼 새로운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죠. 이 면을 잡고요. 자, 원점이 어디 있나요? 이쯤에 있네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포인트에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패럴 툴 라인에서 여기를 X축으로 보죠. 이렇게요. 이 포지션 더 스케치에 대해서는 스케치 워크벤치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스케치는 포지션 더 스케치로 여러분 스케치 그리는 게 나중에 신상이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일반 스케치로 했다가는 나중에 뭐 난리지에서 뭐 파워카피나 유저 디파인 템플릿 있죠? 뭐 그런 거 설계하실 때 백발백중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지션 더 스케치, 이거 일반 스케치, 일반적인 작업을 하실 때도 원점을 이렇게 스케치만을, 현재 작업할 이 스케치만을 위한 면이라든지 원점이라든지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획획 돌아가진 않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면을 잡고요, 제가 프로젝션 투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바깥선이 투영되어 오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포켓 하면 되겠죠. 포켓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시면 다 잘리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테두리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크 타입 하면 되죠. 예, 5mm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굳이 사각형 그리고 또 사각형 그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포켓 할 필요 없겠죠. 시크 타입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제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리버사이드는 불가능하겠죠. 왜? 바깥쪽으로는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바디를 워커로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아니, 일부분만 쓰고자 할 때는 포켓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프로파일 기능으로 재정의 하시면 되겠죠. 홀로 잡으시면 다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자, 서브로 해서 저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 보면 이 부분만 제거가 되겠죠. 프로파일 정의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제는 멀티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티포켓이죠. 스케치 찍으시고요. 자, 첫 번째 도메인 파란 부분이 되네요. 여기는 2mm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되네요. 5mm로 해보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있죠? 한 10mm로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워놓죠. 프리뷰하면 이런 식으로 멀티포켓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위로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거될 게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기본적인 뭐 포켓은 의미가 똑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파일 뷰 해보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파트 바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요. 제가 스케치 작업을 하죠. 사각형을 간단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패드 하죠. 반대로 한 30만큼만 잡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바디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Insert Body. 보통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NX나 Invent나 SolidWorks에서는 패드가 돌출하면서 기존에 있는 바디랑 기존에 있는 솔리드 덩어리랑 합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CATIA에서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바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바디를 구분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이게 설계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티아는 새로운 바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인서트 바디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바디끼리 연산 작업은 나중에 불린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불린 연산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바디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요. 자, 똑같은 면에다가 제가 원을 하나 그려보죠. 사각형 그릴까요? 이쪽에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똑같이 패드하죠. 반대로 30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바디는 자, 색깔 바꿔보죠. 요 바디는 예, 여기 있습니다.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요? 이런 부리기가 좀 그런데요. 자, 주황색으로 하죠. 주황색이고 뭐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어디가 워킹입니까? 바디가 밑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워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파트 바디를 워킹을 해놓고 스케치를 이 면을 잡고 윗면을 잡고요.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 바디 2를 자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얘 포켓을 해보면 실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만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스케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저를 의심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현재 파트 바디가 워킹입니다. 자, 포켓 얘 찍어보죠. 뭐라 어떨까요? 에러 납니다. 이거 에러.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산을 수행하기에 예, 충분하지 않다. 예, 필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치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형상은 어디 다른 바디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스케치가 다른 스케치, 얘 지우고요. 스케치가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자르고자 하는 바디에 이렇게 옮겨놓고 작업한다 그러면 문제없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디를 여러 개 쓰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쓸까요? 이 바디에 있든 저 바디에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자르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워킹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GS 있죠? Generative Safe Design이라고 하는 이 GS. 참 죄송합니다. Geometrical Set 이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일단 바디 여러 개를 작업하실 때 여러분이 어느 바디에 있는 솔리드를 자를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바디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요. 자, 파일 위에 보죠. 파트로 하겠습니다. 현재 파트 바디죠. 여기다 제가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죠. 그러면 이 사각형, 지금 그린 이 스케치를 가지고 패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켓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뭐가 솔리드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포켓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포켓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작업들은 가능한데 제거하는 작업들은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합니다. 무슨? 자, 패드 해보죠.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요, 지우고요, 인서트 바디 하겠습니다. 새로운 바디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스케치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어? 이상하다. 여기서는 좀 이상하죠? 패드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포켓도 가능하고, 그루브도 가능합니다. 제거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패드 한번 해볼까요? 패드? 형상이 만들어지죠? 그럼 포켓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 신기하죠?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패드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있는 명령어는 포켓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분리연산 때문에 필요하게 됩니다. 분리연산 때문에요.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 뉴 하시고요. 파트로 들어오죠. 제가 만약에 파트 바디에다가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그리죠, 뭐. 자, 패드했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바디를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요, 윗면에다가 이렇게 스플라인 가지고 해볼까요? 자, 맛이 나와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 하죠. 자, 지금 요 스케치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얘 가지고 이제 포켓을 해보죠. 실제 제거될까요? 제거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제거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바디지 않습니까? 다른 바디예요. 자, 그러면 어? 신기하죠? 얘 안에는 패드가 들어있고 얘 안에는 포켓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를 워킹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분리연산을 하는데요. 자, 분리연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냥 add하면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패드든 포켓이든 상관없이 그냥 더해져버리기입니다. 이걸 제거할 때는 딜리트 누르면 됩니다. 해제하고 빼내죠. 다시 한번 파트 바디를 워킹 기준으로 잡고 바디 2에서 이번에 어셈블리를 해보죠. 어셈블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거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결국은 패드는 애드라는 것은 그냥 바디끼리 서로 더하기 한다고 그러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그 바디 안에 들어있는 어떤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명령어의 의미, 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켓이라는 그 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 기능을 쓰게 됩니다. 실제 단품은 단품인데 이게 그냥 파트 바디에다 쭉 순서대로 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바디를 여러 개를 바디도 여러 개 쓰고 또 GS도 지오메트리컬 세트 여러 개 쓰게 됩니다만,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분리연산을 통해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식으로 서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포켓이라는 것이 아, 이게 다른 바디에 집어넣으면 패드처럼 보이지만 아, 나중에 분리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는 거구나.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패드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포켓은 그냥 식은 종목입니다. 옵션이 똑같아요. 패드는 만드는 명령어고 포켓은 제거하는 명령어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패드에서의 리버사이드와 포켓의 리버사이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아시죠? 포켓에서의 리버사이드는 스케치 바깥쪽을
제거한다는 거. 그리고 시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좀더 쉽게. 한번 더 볼까요? 만약에 그렇죠? 요 안쪽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싶어요. 요 모서리 써보죠. 그러면 그냥 해볼까요? 포켓.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요 면, 지금 평면상에 있으니까 요 모서리 있죠? 오케이. 됐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그냥 제거될 게 없겠죠. 그렇죠? 자, 시크로 하겠습니다. 시크로 하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5. 바깥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바깥쪽이 되는 거죠. 5. 그 대신 요 높이는 한 이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크 타입. 실제로는 시크 타입이라는 게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니까 그 두께만큼을 이용해서 형상을 제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드래프트, 필렛, 포켓. 요거는 뭐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도 혹시나 지우고요. 이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간단하게 사각형 가지고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퍼스트 리미트라는 것은 두께가 되겠죠. 이제 깊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10mm 정도 주죠. 그리고 시작은 세컨드는 윗면을 찍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0mm만큼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꺼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배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퍼스트 리미트 있죠. 이 아래쪽이 퍼스트 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위쪽에 면적을 고정시켜 놓고 싶으면 세컨더 리미트를 잡으면 되겠죠. 그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10 주면 모아지겠죠. 마이너스 10을 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퍼지겠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탑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자, 이런 1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양 모서리 있죠. 수직 모서리의 필렛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볼까요? 위쪽 있죠? 퍼스트 리미트, 지금 아래쪽이 되겠네요. 퍼스트 리미트니까. 1. 그렇죠? 세컨드는 위쪽이 되겠습니다. 2. 요렇게 해서 드래프트하고 필렛을 동시에 줄이면서 우리가 작업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포켓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패드를 정확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아마 포켓은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죠. 요거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파트 바디 외 일반 바디에서는 포켓을 수행하면 패드처럼 형상이 생성된다. 왜? 부린 오퍼레이션에서 어셈블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포켓뿐만 아닙니다. 포켓뿐만 아니라 그루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슬롯도 그렇고 멀티 섹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버스 사이드 의미가 패드하고 포켓의 의미가 약간 틀리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멀티 포켓을 하고자 할 때는 그렇죠? 멀티 패드처럼 영역이 교차되어 있으면 에러 난다는 거. 다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